보는 오늘의 이슈, 픽앤픽입니다. 여기 각기 다른 옷을 입고 색다른 머리를 하고 제각각인 8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부터 건축가, 승무원까지 직업도 다양한데요. 이 중 딱 한 명만 진짜 사람이고 나머지는 가상인간이라고 합니다. 과연 누가 진짜일까요? 진짜 사람은 바로 마이크를 든 여성. 나머지는 컴퓨터로 만들어진 아바타들입니다. 우리나라 가상인간의 시조, 지난 1998년 데뷔한 가수 아담 기억하시죠? 팬레터를 받고 카이스트 명예학생이 될 만큼 인기였는데요. 이젠 더 사람 같아진 가상인간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김레아, 나이는 23. 한 기업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싱어송라이터입니다. Hey y'all, I'm Rhea, a songwriter and DJ. And today, I'm so excited to be showing you some of the latest and coolest from LG. 세계 최대의 IT 가전 전시회인 CES 2021에 연사로 참여해 화제였죠. 이마는 한 가구 업체가 일본 도쿄 매장을 내면서 기용한 가상 모델입니다. 인스타 팔로워 33만 명을 보유 중이고 한 해 수익만 7억 원이라고 하죠. 가상의 존재가 현실에 영향을 주는 세상. 미래는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겁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실까요? 먹음직스러운 김치 사진입니다. 최근 김치를 놓고 한중일간 기원 논쟁이 뜨거운데요. 하지만 일제강점기 일본 스스로 김치는 조선 음식이라고 딱 부러지게 인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1940년대 제작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인데요. 여기서 총독부는 식칼을 소개하면서 김치, 즉 조선 음식을 썰고 있는 칼은 그 말도 위험 있는 식칼이라고 부른다라고 표현합니다. 맛있는 김치면 다른 반찬은 다 필요 없듯 이 영상이면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김치는 우리 겁니다. 다음 사진은 우리의 축구 영웅 고 유상철 감독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조별리그 1차전에서 폴란드를 상대로 시원한 중거리 골을 성공시켜 전 국민을 열광시켰던 태극전사.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어제 저녁 1년 8개월간의 췌장암 투병 끝에 하늘로 떠났습니다. 2019년 시즌 막바지 그는 췌장암 4기 진단을 받고도 지휘봉을 놓지 않았었는데요. 경기장에서 홈에서만큼은 이기는 게 팬들한테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인천 상주와의 홈경기를 승리로 이끌면서 선수들과 함께 환호하던 그는 영락없는 축구인이었습니다. 향년 50세, 팬들은 그와의 이별이 아직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몸은 같이 할 수 없어도 항상 마음이라든지 내 눈은 항상 같이 니네들하고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또 선배로서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줄 테니까 내가 빨리 회복해서 오는 것밖에 없겠다, 그지?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떠났지만 우리는 영원히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한 번 영웅은 언제나 영웅입니다. 지금까지 픽앤픽이었습니다.